문제, 그러니까 이코노미가 뭐하러 예타카사토 요따토 치그르 또 청소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를 요따토 치마나이나 타사사사 이조메노르 날라바초 오늘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자레 합니다. 시라지노 레만나그레 콩쿠츠 먼저 한국이 걸어왔던 이 역사들, 마저마라 코리아 헤데 치베튼 타리크나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었지만은 베담 크브리 알레바 타리크노 나라를 잃은 슬픔, 그건 아가라친 예토세레바 기제나베 민족 간의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국토가 파괴되고 바스타 사사블루 유네 타가라친 로레 테카파플라네베 많은 사람이 죽고 부즈 사워치 모토알 슬픔과 아픔을 남겼던 전쟁, 부즈 치그르나 메카란 야살레페 차거나트 모든 사람들이 가망성이 없다고 했을 때에 부즈 사워치 테스파 옐렘 베타발레베 기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기적, 그건 드가미 르트나사 이차레치베 그것 타아미르 오늘을 경제 발전에 이룰 수 있었던 마인드, 자리 이코노미 르타 게차레치베 아스타 사사베나 그걸 영상으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자메라 베비디오 아사야추알롬 여러분들은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의 슬픈 역사와 አሁን ያያችሁት ኮሪያ ለሰላሳ አምስት ዓመታት በጃፓን በቅኝ ግዛት የተገዛች ታሪክና3년 동안 민족 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영상을 보았고, ለሶስት ዓመታት አገራችን እንዴት እንደፈረሰች또 አይታችሁታል።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한국의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ከዛም በኋላ እንዴት ተአምርን ሰርታ እንዳደገችም አይታችኋል። 이 자리를 빌어서 이디오피아 국민들에게 참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በዚህ ቦታ ላይ በተለይ ለኢትዮጵያ ዘማቾች ትልቅ ምስጋና ማቅረብ ፈልጋለሁ። 1950년대 북한이 남한을 갑자기 기습으로 침공해 왔을 때에 1950 ዓ.ም. 세민 코리아 ወደ ደቡብ ኮሪያ በድንገት ልታጠቃ በመጣች ጊዜ 한국은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በዛን ጊዜ ደቡብ ኮሪያ ምንም አልተዘጋጀችም ነበር። በድንገት ነው ጥቃት የመጣው።거의 나라를 빼앗길 ለዛ뻔했습니다. ነው አገራችን ሙሉ በሙሉ ተወስዳ ነበር። 그때 세계 유일하게 처음 있었던 일이겠죠.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በታሪክ ውስጥ ለመጀመሪያ ጊዜ የተባበሩት መንግስታት 16 ሀገራት ወደ ሀገራችን አማ ይመጣሉ።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면서 우리 한국을 도와주러 왔는데, እነዚህ የተባበሩት 16 ሀገራት ኮሪያን ለመደገፍ መጥተው그 ነበር። 중에 에티오피아 군인 인대가 있었습니다. ከእነዚህ ሀገራት ውስጥ አንዱ ኢትዮጵያ ነበረች።
그때 살라시 황제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니 하일레 실라시 타나가로 나가 스카운 드 산라삼. 6,037명의 전투 부대를 보내면서. 우리 스드스시 살라사 사바트 자마초친 느카오 나바르. 살라시 황제는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일레 실라시 인더지 블로 타나가라초.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레코리아 살람나 레살람나 나자네트 블라초 토하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스카미타시는 푸드스 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레벨레자 스카미트 모투 드레스 토하고. 그래서 그 강요 부대는 굉장히 강한 부대였습니다. 253번 싸워서 253번 이기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주 강한 부대였습니다. 동료들을 버리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포로가 한 명도 없고 그렇게 용맹한 군인 덕분에 한국은 공산주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늘 이도피아에 이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도피아 많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 앞에서 이런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한국의 이 모습을 보면은 코리아 베드로 기제 카야추 이건 일본이 지배할 당시인데요. 일본 코리안 베가자시 기제 나바라 호니. 여러분 한국은 나라가 적고 아가라친 츠니시 카모나 이타나사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야카마 카모나 이타나사 늘 주위 나라들의 친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가라친 베부즈 아가라타 가스탈레츠 일본은 아주 한국을 35년 동안 잔인하게 지배를 했는데 일본 코리안 베미야사존 호니타 레 35 아마타타 가스타 아주 총칼로 다스렸죠. 레자노 바빌라나 베티이트 이가준 나바라. 그리고 자기 나라 천황이 있는 곳으로 가서 베테레 레 아가라초 누구스 절을 하게 했고 엔데지 인디삭드 이타락 나바라. 그 절을 하면서 엔데지 야다라고 그 문화나 어떤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남자들은 강제징용으로 끌어가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여러분 다행히도 1945년에 한국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한테는 안 됐지만 우리한테는 참 다행한 일이었죠.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여기 해방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 만세를 부르면 그렇게 기뻐하죠. 35년 동안 집에 억압을 당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토는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렇게 무너진 중앙정부 청사 무너진 다리로 피난을 가고 있는 이 국민들 여러분 여인들이 쓰레기들을 이제 뒤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한국이 전 국토가 파괴되고 그 굶주림과 추위 그 전쟁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알고 있고 전쟁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격으로 다 무너진 이 집들 긴 피난민들 이게 다 이제 한국의 이 모습이고 전쟁의 슬픔이었는데 이 전쟁 고아들입니다. 부모가 죽고 아이들만 남아있고 이 부모를 다 잃어버린 아이들 예, 전쟁은 수많은 그 이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수많은 고아가 생기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자,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은 3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예, 3년 동안 전 국토가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79불. 79불. 여러분 전쟁을 치룰 1950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사는 나라, 예, 거지 나라가 한국이었죠. 정말 전쟁의 슬픔, 예, 전쟁의 그 상처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연합군 사령관이 메가드 장군이었는데 메가드 장군이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100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나라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게 이제 한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고 예,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한국의 경제가 60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1인당 국민소득 2015년 기준 28,000불, 경제선진 OECD에 가입을 하고 G20 개최국이고 IT 세계 최강국이고 수출 세계 6위, 무역 1조 달러의 대국.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여러분 그냥 발전한 게 아니고 발전하게 된 마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이 발전하게 된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지 자 제가 여러분 여기 하나의 이제 PPT를 여러분들에게 띄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 60년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90불에 불과했는데 예, 60년 만에 여러분 28,000불 시대 예, 300배의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 3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는 이 수출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수출 이제 6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저면이 3위, 재팬 4위, 네덜란드 5위, 그다음 한국이 수출 세계 6위죠. 예, 이게 조그마한 나라, 전쟁을 겪었던 나라, 식민지 생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수출 세계 6위는 여러분 프랑스, 영국, 이태리를 앞서는 순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은 한국의 주요 이제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 그 다음에 일반 기계,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류. 여러분 석유가 하나도 안 나는 나라인데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이 7대 수출 품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페트로케미칼이나 에너지 제품 말락 사바트 우스트 안도 안에. 그다음에 철강 제품. 가자 브라타 브라트. 예, 이렇게 수출 품목으로 전 세계에 수출해서 외화를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한 데는 마인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하나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마인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 마인드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흰 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종이입니다. 근데 이 종이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이 종이는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 도화지에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냥 평범한 그림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말고 아마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엄청난 가치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냥 종이 한 장에 유명한 작곡가가 오선지에 작곡을 하면은 그건 유명한 작곡가가 될 것이고 아마 거기다가 설계도를 건축 설계도를 그리면 그건 엄청난 건축 설계도가 될 겁니다. 바로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누가 무엇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인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보면은 자 여러분 볼 때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러분 취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그림이 더 좋아 보입니까? 왼쪽 그림이 더 좋아 보입니까? 어느 쪽 더 그림이 더 좋아 보이죠? 자 오른쪽 그림이 더 좋아 보이는 분 아니면 왼쪽 그림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그 그림의 가격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4,900만 달러. 그럼 오른쪽 그림은요? 가격이 없죠. 왜냐하면 누구도 안 사가니까요. 자 왼쪽 그림은 예 천재 화가 프랑스 천재 화가 피카소가 그린 우는 여자라는 그림입니다. 예 프랑스의 타워키 호네 아티스트는 피카소 이발할 The Crying Lady의 메시지 살아나. 여러분 4,900만 달러면 아디스아바바의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을까? 엄청난 많은 집을 살 수 있는 굉장히 비싼 가격의 그림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하나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죠. 예,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빈 종이와 같습니다. 그 종이에 어떤 가치를 넣고 어떤 마인드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자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격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예, 1캐럿짜리 원석은 그 뭐 보통 4,000달러 And carat ye diamond ye almas jingai 4000 dollar yonal. 이게 이제 가공자에 의해서 빛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58각의 다이아몬드를 다듬으면 이 알마스 함사스먼트 기제 카타카라자 예, 이 가격의 가치는 10배 넘는 가치가 나온다. 40만 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예, 막 100배 넘는 가치도 나올 수 있죠. 자, 여기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봅시다. 보통 지금 가격이 책정된 아주 10캐럿짜리 비싼 그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그 빛이 통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지금 현재 아주 값비싼 그 다이아몬드가 800억 그러니까 8천만 달러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죠. 이 원석은 별로 가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원석에다가 예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예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디자인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어떤 가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예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마인드를 통해서 어떻게 한국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가난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어릴 때 인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인사가 있었어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그 인사 우습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인사가 뭡니까? 에티오피아 살람타 뭔데요? 예? 살람노? 살람노? 네, 살람노. 예. 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살람노 테나 스탠딩이 발란. 근데 한국은 제가 어릴 때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 그만큼
아침을 굶었다는 말이죠. 얀니냐할 무슨 헤스 꼬르사이 발람 나빠.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예미발람 나빠람.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얀니냐할 드하 나빠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선 언더스 빌라 나빠. 한국 국토가 조만합니다. 코리아 그라 땀밥나트. 예, 남북한 합치면 이 도표 5분의 1. 사민이나 대북 코리아 예 코리아 스파다 그 도표가 신나서 안 담스탱이야. 제가 사는 사우스 코리아는 이 도표의 10분의 1. 아니면 오늘 대북 코리아 가 이집트 미드가 신나서 안 다스랭이야. 굉장히 작은 나라죠. 얀니냐할 튼 샤그나트. 이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이 튼 샤그 랍즈 샤마타 드하 나빠람. 예, 수천 동안 가난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국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마인드의 변화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을.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에 자 여러분들이 오른쪽 이 선하고 빨간 선하고 왼선하고 길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길어 보입니까? 오른쪽 왼쪽. 여러분 오른쪽 길어 보이죠? 예,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면 다 오른쪽 길어 보입니다. 왼쪽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저걸 제가 한번 재볼까요? 자,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 카메라가 따라올 수 있는지 여기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잠 재보겠습니다. 자가 좀 안 좋지만 자 한번 볼까요? 이 길이하고 길이가 똑같죠? 예,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오른쪽이 길어 보이는데 여러분 실제 길이는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눈이 보는 한계라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이게 훨씬 길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작아 보이고 근데 여러분 줄 한번 쳐보면 길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줄을 없애보면 반대로 예, 오른쪽이 길어 보이죠. 왼쪽이 작아 보이고 여러분 왜 그렇죠? 이것은 좁은 데 있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 것이고 이는 넓은 데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이지 본래 길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어떤 환경에서 보느냐 어떤 형편에서 보느냐 다르게 보인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다 정확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보는 것이 다 정확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 눈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는 게 다 옳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유명한 예가 하나 있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지도자 바로 이제 등사오핑이죠. 예, 등사오핑은 늘 생각할 때에 공산주의 이론이 민주주의 이론보다 훨씬 나아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70년도에 74년인가 70년대에 등사오핑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 여러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먹자 이론 보면 굉장히 좋은 이론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욕구를 무시한 이론입니다. 예선 플라코트 예나가 쓴 사사브 ነው. 여러분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싶습니까? 엔난타스 안드레 아므르타초 안드레노 መከፋፈል የምትፈልጉት? 일 더해서 더 잘 살고 싶습니까? 왜 예벨레타 ሰርታ초 የተሻለ ህይወት ነው ማለት ነው የምትፈልጉት? 뭐가 맞습니까? 예ትኛው ይሻላል? 예?
더 노력하고 더 공부 잘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잘 먹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욕구인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 욕구를 무시하고 이론을 냈으니까 이론을 보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보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예, 자본주의보다 잘 살 수 없단 말이죠. 예, 그 이론을 무시했기 때문인 거죠. 예, 등사오평이 미국에 가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등사오평 아메리카 아가리데나 바탕 되나요? 미국 가서 뭘 봤습니까? 아메리카 아가리도 문제냐요?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자본주의를 봤죠. 그 코미니즘 예타샬레 카피탈리즘 마예. 그래서 중국에 돌아와서 유명한 이론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이나가 타말라서나 미국 내가 타나가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론. 나트나 뜨거운 드마티 바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나트 드마티 비온 뜨거운 드마티 비온. 쥐만 잘 자면 된다. 아이트 캐세 이백알알은. 쥐 못 잡아 먹는 고양이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카피탈리즘 디모크라틱 예. 국민을 잘 살게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서 이제 보는 눈을 바꾼 거지요. 여러분, 내가 보는 그 눈을 바꿨다. 예, 그 변화는 참 위대한 변화인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변화가 여러분, 중국의 경제를 바꾸고 예, 중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변화는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고 만약에 대학교의 총장인 변화가 예, 한 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의 변화는 한 회사를 바꿀 수가 있고 아버지 가장이 바뀌면 그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인드의 변화는 많은 사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커피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가서 매트치는 레메저메레 기지 예쁜 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데 얘기할 때가 좀. 에티오피아 그럼 뭐가 최고 유명합니까? 에티오피아 스티발 민드 넘스 타워가. 뭐가 유명하죠? 에티오피아 민드 타워가래. 커피? 분나? 예, 분나. 뭐 분나 타워가래. 또 에티오피아 가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알아주는 에티오피아 뭐가 유명하죠? 에티오피아 스티발 민드 타워가래. 마라톤? 마라톤. 예, 마라톤 잘하죠. 아, 마라톤은 저도 아주 옛날에 맨발에 아베베 하면서 그 막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뛰는 그 에티오피아 그 마라톤을 보면서 이야, 에티오피아 진짜 마라톤 잘한다. 근데 요즘 좀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요즘은 케냐하고 뛰면은 자꾸 지더라고. 중장거리 보니까 케냐한테 자꾸 지고 요즘 자꾸 제 자존심을 자꾸 상하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라톤이나 이제 이 육상 선수들이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러면 한국 전쟁에 도왔던 나라. 때로는 우리는 대기근이 있었던 나라. 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최고 유명하지 커피 원산지. 예, 커피 수출국가. 에르가체프 하라레 진마 시다모 그 유명한 커피들이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한국 커피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점을 바꿨다니까요. 우리도 커피를 수출할 수 있다. 커피가 하나도 나지 않지만 우리 커피 수출할 수 있다. 그 관점 하나를 바꿨는데 아, 여러분 한국은 커피 제품 수출 세계 3위 내지 4위에 한국의 그 유명한 커피가 무슨 커피인지 아십니까? 코레아스 타워키 분나멘데미 발타칼라초? 에르가체프 진마 시담 하레도 아니고. 에르가체프 진마 시담 하레 분나. 한국 유명한 커피는 믹스 커피입니다. 예, 코레아 바 믹스 분나 타워칼라초. 봉지 안에다가. 버튼스 페스타로. 커피 우유 설탕. 이걸 배합을 배를 잘 배합을 잘해서. 나지 다걸 타칼라클로. 그 한 잔을 딱 먹으면. 분나히는 안디기세 카타투. 에티오피아 커피 안 먹고 커피 먹고 싶을 만큼 에티오피아 분나 펠리고 얘는 분나 부차 다 그 맛있는 커피가 우리 저
한국의 커피인데 በጣም ጣፋጭ ቡና በኮሪያ ውስጥ ይገኛል. 믹스 커피 말입니다. 믹스 ቡና ይባላል. 그 믹스 커피나 이 커피를 팔아서 옛날 내지 분노촌 오도 짜게 봐. 한국은 커피 수출 세계 3, 4위를 하는 커피 제품. 코리아 하거 분나 바말락 발라마캅 가서 스카라 커피 수출 국가란 말이에요. 분나 오도 짜게 됩니다. 커피가 하나도 안 나는데. 안드 분나 택을 바말그바 타거 예, 다른 관점에서 본 거죠. 벨레라 말라카카타. 커피가 생산 안 되면 팔 수 없다. 분나 칼타마라타 오도 짜게 매샤. 그 내가 보는 관점이죠. 예, 얘네 아싸사서. 근데 우리는 관점을 바꿨어요. 근에 있는 까열은. 예. 우리가 커피가 나지 않아도 분나 바이노라는 문 커피를 팔 수 있다. 우리 짜갈 말라키차. 그 소름은 한국은 여기가 첩붙이 맛이다마 하라래 좋은 커피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요. 그래서 코라스 여기가 짜페 시다마 짐마 하라르 분나 우치가 이가발루. 브라질 커피. 예, 브라질 분나.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예,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콜롬비아 커피. 예, 콜롬비아. 예, 케냐 마사이 커피. 예, 케냐 마사이. 세계 유명 커피를 커피는 다 수입에다가 멀티테 발라 분나 홀로 나스가발. 그걸 가공해서 이 꼴란. 그걸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제품 수출 세계 3, 4위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지하자원이 많이 나옵니까? 에티오피아에 나오는 지하자원이 뭐뭐 있죠? 에티오피아 석유 나옵니까? 예, 석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은요? 코리아는 제가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안돼 임까나 나가라래. 아, 저 아랍 중동은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잖아요. 아랍아가르 메리코 코파라추 나자지 개냔. 저기 여러분 잠비아도 땅만 파면 구리가 나온다는데. 잠비아가 되면 메리코 코파라추 나하시 개냔. 한국은 땅을 파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코리아 메리코 코파라추 민담 타가니 타갈라추. 돌만 나옵니다. 등가에 비차 타겠냐라춤. 그래서 우리 늘 조상들한테 원망을 했어요. 나산 홀르기제 바바토 차츠나 사법네. 아니 좋은 땅을 좀 물려주지. 그러면 뚜르 말이 달아오르라수는. 땅이라고는 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땅이. 땅침시에 따바 말이냐 오르라수는. 땅을 파면 돌밖에 안 나옵니다. 메리코토 카파라 등가에 비차 놈이까.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는 이런 나라. 우리는 마디네 리더바타. 우리 이렇게 못 살지. 그러면 좀 다시 더하이 혼노. 그 늘 원망을 했는데. 홀르기제 인더지 블란. 여러분 원망한다고 나라 바뀌어집니까? 그 인더지 블란 쓰려면 나가라 가라 이까이름. 그 소리는. 관점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스타사사 바친 까이. 무슨 관점을 바꿨냐면. 인디니 까이야노. 저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스크린 라인 담에 타우트. 바로 여러분 여기 석유. 한국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코라스 안드 따베타 나다지 렘. 뭘 했느냐면은. 그러면 나다라가. 석유가 안 나는 대신에. 나다지 워더 아그스나마 우스 아그로스레레 렘. 한국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트레 나다지 나스카발른. 좀 놀라지 마십시오. 아트가라무. 석유가 하나도 안 나는 한국인데. 안드 따베타 나다지 베릴라베타 아그로스. 한국은 석유 수입 세계 4위 국가입니다. 트레 나다진 바마스카바트 발라마카프 아라테냐는 세계 4위 수입 국가란 말이에요. 트레 나다진 바마스카바트 발라마카프 아라테냐. 예, 엄청난 석유를 수입에다가 부즈 나다진 나스카발렌 그 원유를 정유공들을 정제를 해서 산나지 트레 나다조스 바파브리코스 이따란 아주 질 좋은 석유를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 판단 말이에요. 가자나지 예타따로 나다조스 아마 왜 인도네시아 왜 아시아 가라티 라칸.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화를 벌어들이죠. 나지 부즈 간잡은 나스. 예를 들어 석유를 정제하다가 보면은 트레 나다지 예타따라 석유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나다조스 부즈 나가 마스라트 석유 화학 제품. 안데냐 페트로케미칼 코치. 예, 그게 플라스틱이든 네일론, 나일론이든 나일론은 다젠츠 카우치 석유도 실을 뽑지요. 그래서 옷을 만들지요. 예, 그래서 한국 옷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유를 팔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석유화학 제품 여러분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 수출 세계 1위 페트로케미칼 코치 바말락 발라마카 석유 하나도 안 나지만 안드 따베타 나다지 발릴레바 타가로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 수출 세계 1위 나다지나 페트로케미칼 코치 바말락 이게 우리가 바꾼 관점입니다. 저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생산되지 않아도 우리는 수출할 수 있어. 우리 지하자원 없어도 돼. 왜냐면 수입에다가 공장을 가공해서 그걸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엄청난 외화를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석유 한 방울도 안 한 나라가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수출 세계 1위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석유를 다 정제하고 나면은 가자 내지 내다를 캐터 따로 보아라. 그게 찌꺼기가 나와요. 가자 예가루 트러프라비. 찌꺼기가 뭐예요? 내지 트러프라비 주문이 되다간? 예,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게 찌꺼기 아스팔트 필치지요. 내지 예 트러프 트러프라비 되면 아스팔트 사라베탄. 예, 아스팔트 필치가 나오면은 아스팔트 캐터 사라벳 보아라.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가자 맨이 사란? 도로를 닦는 거지요. 맨가지 사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무슨 아프리카 가라시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안 코스나 가랄렘 그게 뭐냐면은 이 문제는
요번 주에도 제가 저기 아와사하고 이제 시골을 갔다 왔는데. 발라퍼 사면 아와사 했지 나빠라. 제가 이제 컨트롤 하겠습니다. 시골 갔다 왔는데. 나 발라퍼 사면 안디 갔다 했지 나빠라. 뭘 봤느냐면은. 안디 아이어트 내가 알래. 노트북을 제가 앞쪽으로 갖다 놓고 들어가세요. 아까처럼. 그럼 훨씬 좋아요. 자, 뭘 봤느냐면은. 그래서 야이어트 내가 그러면 나빠라. 도로에 보니까 도로가 정 벙구가 나 있더라고요. 나 근데 부지기지 망가루친 사이 아스팔트 예타꼬파라나. 아프리카는 아스팔트를 깔아먹는 벌레가 짐승이 있나? 그래서 아프리카 가라투스트 망가루 아스팔트는 예미발라 틀랄래 왜 위야스비 나빠라. 왜 하소부터가 부멍이 또 폈지 이렇게 많이? 그래서 아스팔트로 예타꼬파라노. 그 운전해 가던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운전 얼마나 보게 하는지 우리가 공중으로 몇 번 부양을 떴다 가는 아마 도로가 파여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다가 그걸 가공해서 석유를 팔고 그 아스팔트 핏이 나오는 걸 전부 도로로 깔아갖고 너무 놀랍게도 국토의 95%를 포장했습니다. 예, 전 국토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여러분, 이제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마인드가 있는데, 한국의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마인드, 다섯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넘기세요. 자꾸 가지 말고. 저 다섯 가지 마인드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마인드가. 안 되냐?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예, 마리아친 리더십 나발. 여러분,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한 다가로스 같은 데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메리노비에 노마스보. 여러분 한국은 경제 발전하는 첫 번째 마인드가 코리아베 이코노미를 리타르게 찾아주지만 그냥 또 안도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예, 마리아첸 딱카라 리더십 네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더제네 다바발알레. 농부는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도 가바리면은 미르보문콴 내년에 뿌릴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다고 내년에 뿌릴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건 소망이 없고 예, 기쁨이 없고 미래를 포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틈에 뿌리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 씨앗은 소망의 미래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경제 발전의 첫 번째 마인드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쟁을 겪고 이제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산이 70%에다가 보니까 한국의 수도까지 물류가 빨리 이렇게 운송되지 않습니다. 예플라거 ምርት ቶሎ ወደ ከተማ ሊገባ ይችልም ነበር 농촌에서 쉽게 이 농산물이 싱싱하게 수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플라거 ምርቶች በቀላሉ ወደ ከተማ ሊገባ ይችልም ነበር 한국의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ለኮሪያ ኢኮኖሚ እድገት 반드시 도로가 닦여져야 된다. 안되냐 메리트 መጠረግ አለበት. 그래서 전국을 일일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 보다 바운드 건스 ለመድረስ 지도자가 고속도로를 닦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메리아친 예프트 맹가리 사라라. 여러분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기세 무슨 사고 싶다 까워모. 안 된다. 아이찰음. 아니 지금 배고픈데 아혼 타르바난 차도 많지 않는데 메키난 무지 일레는 말하고 도로를 이렇게 뚫어서 힘드노 세피 프타 맹가리 미사라오 뭐 부자 좋은 일 시키려고 하냐 라합타모치노 미사라오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무슨 허스보시 따까워모 야당도 반대를 했고 무슨 폴리티카 파르토시 따까워모 그때 지도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니 마리아친 다지 블라스 자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라아가르 코호네 이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라 헤스비엠이 따끔 코호네 아무리 반대를 해도 서비까워면 이런 진행이 나가야 된다. 이 사람 몇 사람 살려봤. 예, 그게 지도자 리더십이죠. 예, 마리아친 리더십 네발. 예,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레메추 자멘. 예,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레즈보슈 데스타. 여러분 도로를 뚫었습니다. 맹가타 사라. 자 여기 도로 보십시오. 아우네 헤는 맹가카야. 자 6차선의 도로들. 스디스트 마스바랄라트 맹가나. 예, 왕복 10차선. 저소 마스 아스르 맹가라. 예, 그런 넓은 도로들을. 세피 마리토친. 이제 수없이 닦아서. 부수 타사라. 여러분 이제 한국은.
이제 보면은 아우 코리안 가야추 뒤로 뒤로 넘어 항상 뒤로 자 한국 보면은 아우 코리안 가야추 늘 터널을 뚫다가 보니까 터널에 먹고 퍼져머로 자 이거 갖고 다시 맞춰보세요 아, 저 그걸 하다가 보니까 옛날 터널 예태고 퍼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터널 전문 국가가 됐습니다 아우 코리아가 터널 먹고 퍼 발음해 오나랬지 이제 그 여러분 터널을 계속 뚫다가 보니까 전 세계 터널 잘 뚫는 터널 전문 국가가 되고 여러분 이제 다음 보면은 이런 넓은 고속도로가 전 세계 50개가 넘는 아, 전 전국에 50개가 넘는 예, 바둑판처럼 고속도로가 닦여 있습니다. 그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는 예, 그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한국 경제를 바꾸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십. 예, 안드 마리 리더십. 예,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코라 바바루 순다젠타 바바랄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부수 바바루스 부수 캡틴우스칼루 바부루 워데 타라라 헤달이 발란. 선장 한 사람의 수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안드 캡틴 비차노마루랄레. 사공이 많으면. 부수 캡틴 칼레.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 예, 마르카 워데 타라라 헤달이 발란. 예. 지도자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예, 마리아친 리더십. 한국 경제를 바꾸는. 예, 코란 이코노미 예다 워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인드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인드는 국민의 의식과 정신 개혁 운동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정신 국민의 정신 개혁 없이는 의식과 정신 개혁 없이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2만 불, 3만 불 시대로 가려면은 반드시 예, 국민의 의식과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1만 불, 2만 불 시대를 넘어가려면 예, 국민의 의식과 정신 개혁 없이는 절대로 2만 불, 3만 불 시대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경제 발전할 수 있던 두 번째 마인드가 국민의 의식과 정신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국민의 정신 개혁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었습니다. 예, 여기 다음을 보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십시다. 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교육률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98%가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국민의 64%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최고지요. 바로 여러분, 이 교육이 여러분, 국민의 의식과 정신을 바꿨는데 가장 큰 뒷받침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육 없이는 여러분 배우는 것 없이는 절대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예,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말이죠. 자, 뒤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은 예, 그, 자, 뒤로 한번 넘어가보면 한국은 굉장히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 애국심이 많으냐면 애국심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를 뺏겨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뺏겨보고 나라를 잃어봐야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는 그 베트남에서는 보트 피플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면서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뭘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사람들을 저 나라를 더 사랑하고
훨씬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은 벨에 라그를 예미하시고 했으나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런던에 더 깔랐죠? 나라를 빼앗고는 슬픔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라친 토스타스라나 바라노.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만은 벨에 아가라친 요즘 경제 성장하면서. 이코노미가 치마담. IMF를 만났을 때 한국 전 국민이 금을 내놓고 예, 그 금을 파서 빚을 갚고 여러분 태안 바다가 기름으로 오염됐을 때 그 10년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해서 여러분 그 기름띠를 1년 안에 다 닦아낸 거 아십니까? 예, 그 10년 걸리는 그 기름띠를 다 닦아냈습니다. 10 아멧 비알펌 아이멜레스 메타발로 바르 어릴 때 우리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1 아멧 타멜레소 배치글 기지 여러분 애국심이 뭡니까? 아가 워다르나트 말은 나라가 먼저고 아가 마젠마리아노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지 가자 아니 알로 나라 없는 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가 칼릴라 아니 밀로움 말하트노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다양한 부족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예텔레이 아이네트 제가 알기로 80개 넘는 부족이 있는데 아니 인데 마코 워다 사마냐 야 저는 에티오피아에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강의를 하면서 아니 레부즈 레마토시 야 헤즈보체 있는 아스타마리아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있고 부족이 있지. 나라 없는 부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나라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로 뭉쳤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의견도 있고 충돌도 있지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이제 이 주인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국민의 의식과 정신개혁으로 한국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다음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잘 살아보자. 레타샬라 히와트. 자, we can do. 인냠 인출할른.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인냠 인출할른.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죠. 레타젠 타사사삽 네버. 전에는 우리는 안 돼. 레드로기세 인냠 안출. 우리는 잘 살 수 없어. 레타샬라 히와트 메노 안출. 우리는 늘 패배 의식을 가지고. 레드로기세 예타샬나 페아사사삽 네버. 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레드로기세 안출은 별난 나스. 아니야. 그건 아이들름. 의식과 정신이 바뀌면서. 아사사삽 테카이야람.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인냠 예타샬라 히와트 메노 안출. We can do. 인냠 안출할른.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타샬라 히와트 메노 이찰라. 예, 그 의식을 바꿨다는 거죠. 아사사사바친 테카이야람.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면서. 자파노치 아가라친 시가주. 예, 수년 동안. 레부즈 아마타츠. 뭐랬느냐면은. 멤블로 타나가루. 한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너희들 지도 봐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 지도인데. 아니, 예 코리아 카르타는. 한국 지도 한번 봅시다. 예 코리안 카르타 가야추. 작지요. 튼시나트. 이것도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 작은 나라가. 지금 카르타 이치 코리아 레 사민나 대북 타카파플랄레. 그래서 일본 한국 지배하면서 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파노 자카라친 시카즈 인다지블로 타나가루. 너희는 힘이 약해. 너희 나는 둘이 하나로 협동이 안 돼. 아카라추 레후레툼 안드 모나. 너희 나라 봐라 힘 없고 작은 토끼 같잖아. 마치 아카라추 튼나시나 데카마 튼첼나트. 너희는 토끼야 너희 나라는. 아카라추 튼첼롬. 아, 여러분 일본만 그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자파노 스피차르 인다지블로 타나가루트. 듣는 우리도 꼭 일본 저 토끼 같았어요. 인냠 튼첼렘 블란 나스 네버. 근데 우리는 정신 의식을 바꿨어요. 그건 아사사사 바치는 거야. 아니야, 한국은 토끼가 아니야. 아들람 코레 쩐찰 아들라춤. 우리나라 지도 봐봐. 스티카르타 쩐찰. 어떻게 토끼 호랑이지? 아가라쩐 쩐찰 사토 네버. 우리도 강한 호랑이야. 냠 쩐카라 네버. 자, 저를 오른쪽에 봐봐. 스티바크 끈이 바꾸. 호랑이 같지? 어떻게 우리 지도가 토끼 같아? 카르타 쩐찰 사토 네버 나. 예, 우리 의식을 바꿨습니다. 아사사사 바치는 거야. 우리도 강할 수 있어. 냠 쩐카라 모는 출할른. 우리도 싸울 수 있어. 냠 마와가 쩐출할른. 예, 그 의식을 바꿨단 말이야. 아사사사 바치는 거야. 자,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보면은 미카트롱카야주? 자, 국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예, 헤즈보 자사사사블 레마카이얼 뭘 했습니까? 문 타다르가? 예,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아스타사사블 레마카이얼 국민교육 현장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첨벌트 레헤즈보 시타블로 프레지던트 아스타마르. 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인냐 타월라노 레타리카위 라이나 아가라친 레마간바트노. 야, 여러분 이 어릴 때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 못 외워갖고 제가 맞아가면서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정신 계획하는 의식 계획하는 훈련을 받아왔는데 교육을 받아왔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의 많은 의식과 정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마인드를 바뀌면서 한국이 경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경제 발전할 수 있던 마인드는 여러분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민족은 후퇴할 뿐만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한국은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발전한 세 번째 마인드가 도전 정신인데 어떤 도전 정신이냐면요. 여러분 한국은 농업 국가고요. 산의 70% 농토가 적은 나라가 농업 국가니까 구조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고 농토가 적기 때문에 우리 늘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으로는 절대로 한국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업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선진국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공업에 도전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누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사겠어?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재팬. Made in USA, Made in Germany, Made in Japan. 그 좋은 제품 그리 많은데. 누가 Made in Korea를 사겠어? 난 Made in Korea 니가 살. 안 돼, 공업에 도전 망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공업에 도전한지 아십니까? 왜 도전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도전을 선택한 겁니다. 아마 우리 다른 길이 있었으면은 이런 도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지하 자원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철강을 수입해서 예, 철강 제품을 만드는 예, 공장을 만들어서 예, 철강 제품을 이제 생산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예,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섬유를 수입에다가 여기서는 옷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전자제품 공장을 만들고 예, 한국은 바늘부터 비행기까지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전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도전하지 않으면 이 길이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게 예,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노. 아, 이것은 이제 삼성 이제 스마트폰이죠? 예, 삼성 스마트폰노. 자,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까? 안난테스 버주차초 메이드 인 코리아래? 누가 한국 제품 사겠느냐 그랬는데. 만노 메이드 인 코리아 미가자블로나 봐. 지금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아, 메이드 인 코리아래. 바로 여러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모바일, 현대 자동차, 현대 마키나, LG 기아, LG 기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계 1위를 하는 제품이 한국 제품 1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다 안 된다 했는데. 예, 여러분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절대로 공업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국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석유화학공단입니다.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한국 7대 수출 품목에 들어가는 여러분 석유화학공단의 이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 이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 거지였던 나라가 여러분 마인드 하나 바꿨는데 바로 그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후퇴하고 후퇴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무는다는 것은 퇴보라는 것입니다. 퇴보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한국은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마인드가 바로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예, 수출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말락 점하는. 여러분, 자원 부국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마든 합트 어그만 미발 나가 더 깔아. 석유나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무슨 마든 발레 바다가로. 그걸 관리를 잘못해서. 베렘 스라트 꼬다. 그 지하자원 때문에. 바 마든아 좀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아이사룸. 그거 팔아서 싸움이 되고. 야는 깔아마샷 있다라는. 그래서 자원 부국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자는 예 합트 예 마든 합트 어그만 미발. 많은 사람들이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가. 무슨 마든 얄레바타 그. 오히려 불행한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예벨레타 더하이 호날루. 한국은 예전 우리는 지하 자원이 왜 없어. 코라스클 라마 마든 일람. 아, 우리는 조상들이 너무 안 좋은 나라를 물려줘서. 라바토 차츠 메트포 메리트 냐우라순. 근데 우리 지금 감사하고 있거든요. 아웅근 라바토 차츠 나마사그날렌. 왠지 아십니까? 렘돈에 타 깔라추. 조상이 그런 거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도 자신 뚫은 말이 슬라워라순. 우리는 도전해야 됐고. 챌린지 말았든.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민은 합치스를 일. 우리는 수출 산업을 육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작은 의간 말락 점말은. 바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브질랜드미터.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여러분 무역 대국이 된 겁니다. 벤닉트 틀릭 아가 호는 날. 수출 수입을 합쳐서. 의간 마스크 버튼 나마스 왔다.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2위입니다. 벤닉트 발레마크 아서울레팅이 아갑탈레. 그 조그만한 나라. 야칭이 같은 나라가. 나라를 빼앗겼고. 아그라친 토스. 힘이 없고. 데카마. 전쟁을 치렀던. 또른 같은 야살레. 그 조그만한 나라가. 야치 치는 샤가. 경제 대국입니다. 이코노미 그즈파가로 나랬죠. 수출 수입을 합치면 세계 12위. 간 마스크 버튼 나마스 왔다. 시점을 아서울레팅이야. 무역 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벤닉트 틀릭 아가로 나랬죠. 그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네거티브는 워더 포지티브 예매가 열었다사사는 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야죠. 이 컨테이너 보입니까? 아, 컨테이너로 짓다야철. 이 컨테이너의 긴 게 40피트고 작은 게 20피트인데. 이 컨테이너로 실고 4피트 탄슈 20피트. 여기는 수출 제품이 가득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로 리셔트 타자가죠. 부족하고 찰루. 한국에 1년 동안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는 이 컨테이너 물량이. 베코라스 베부산 카타마스 예미셔 반다마스 예미셔트 컨테이너. 한국 1년 동안 수출 물량이 전부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1년 동안 나가는 물량의 이 컨테이너 길이를 재면은. 이 반다마스 예미셔트 컨테이너로 친 카가다타마추나 칼라카추. 놀라지 마십시오. 아트가라무. 이 컨테이너 전부 길이를 재면은. 이 컨테이너를 쳐지마다 총 가가다다 맞죠? 지구를 두 바퀴 돌릴 수. 알라마카푼 후라트 기지 돌아냈죠. 지구를 두 바퀴 돌릴 수 있는 길이의 물량을 우리가 수출한다고. 알라만 후라트 기지 옛미트졸 컨테이너로 쳐와다. 물론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해오지요. 무수간 나스가발른. 그래서 수출을 해서. 그래서 우리 작은 일을 가는. 예, 달러를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돌아를 야스가반 있는 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달러 박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 사전 말을 티찰한. 예, 이 컨테이너 이거 달러 박스들입니다. 이 컨테이너로 이제 돌아 사전. 여기 있는 제품을 팔아서. 이제 달러가 티셔탈. 이제 어마어마한 달러를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수 돌아를 나스가반. 여러분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그러 민음 예리를 받아가는지. 예, 지하 자원이 없는데. 민음 마진이 라참. 지하 자원을 수입해서. 근데 그걸 강화해서 파는 수출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로 무역 대국이 됐다는. 베지틀릭 아그로네 날. 이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마인드 변화입니다. 네게티브 워더 포지티브 예매가 일어났다사사.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 경제 발전이 있었는데. 아그라참 베지면 그냥 베 이코노미 아득했지. 다섯 번째 마인드가 뭐냐. 암스탱이어 데모. 국민의 열망과 열정입니다. 예스보츠 트가트나 플라고트 나바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 드나다친 레카타 툴릿 안네스트 바말렛. 가난은 우리 시대에 끝내자. 드나다친은 벤야기진 짜라서. 이 굶주림. 이 라하바친. 이 아픔을. 이 흐마마친. 우리 시대에 끝내자. 벤야기진 짜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시대에. 바바도 차친 자만. 우리 시대에. 벤야 자만. 할아버지 시대에. 바아도 차친 자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에타라부. 여러분 일을 악물고 배트가트 예사루 일을 했단 말입니다. 메스라점마루 왜요? 레멘 가난 굶주림은 대물림하지 말자. 드헨나다치나 라하바친 레카타우 툴릿 안네스. 그 정말 한국 사람들 코리아 헤즈보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배트가트 사랄루 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드헨나다치 레카타우 툴릿 라라메스타트. 그러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알에 예코노미 리카트 맞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 치그타 파타라. 전부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수도로 수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도 아디사바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있죠. 근데 에티오피아 나라라도 크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에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으니까 농촌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 개발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1970년도.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농촌 개발 캠페인을 벌였는데 የገጠር ልማት እንቅስቃሴ ተጀመረ. 그게 뉴 빌리지 무브먼트 새마을 운동이죠. New Village Movement 이발할 아디스 만들 그스까지 이발한.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베라사초 테나사신넷. 많은 이제 농촌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내가 다른 르마트 맞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캔나스 우스탄두 농촌 개발 캠페인으로 예가탈 레마트 예, 농촌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자, 여러분 새마을 운동에는 뉴 빌리지 무브먼트 새마을 운동에는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이 뭐냐면 예마잔마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늦게 일어나면 벌레도 못 먹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게으르면 잘 살 수 없다. 그게 근면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십니까?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왜냐면 내하고 상관없이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죽을 때 가난한 건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을렀다는 거죠.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마을 운동의 3대진 첫 번째가 근면정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두 번째 정신이 바로 자조정신입니다. 남을 의존해서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래서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자조정신이죠. 내가 하지 않고 남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협동정신입니다. 협동정신이 뭡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이 한 장도 같이 들면 가볍다. 절대 내 혼자서는 안 된다. 예, 협동해야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으로 이제 한국의 농촌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을을 스스로 쓸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다리를 놓고 이러면서 한국의 농촌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은 이제 한국의 농촌을 발전시켰는데 여러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은 자, 정부에서 이제 각 마을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농촌 마을이 너무 이렇게 이제 뒤쳐져 있기 때문에 3만 3,267개 마을에다가 마을에 이제 335포대 시멘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제 이 도로도 이렇게 쌓고 가자 예파라선 만게든지 사루 자 이런 게 이제 마을 기도 넓히고 만게라촌 인디아서부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이렇게 우수한 마을들을 뽑아서 가자 구베즈 라호노 만더루샤무 16,600개 마을에는 와라사스드스시 스디스마토 만더루 철근 1톤과 시멘트 500%를 더 줘서 암스마토 조니야 시멘토나 1톤 브라타브라티 사타 또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겁니다. 가자 만데라촌 인디아샤슐루 이다라간 예, 그러면서 농촌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농촌의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자, 에티오피아 옛날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 한국의 모습은 에티오피아 모습 같은데요. 이제 지퍼로 된 그 지붕을 벗기고 이제 기와나 스레트로 지붕을 이제 바꾸고 이제 좁은 이 차가 못 들어가 넓게 이제 도로를 넓히고 비가 오면 다 이렇게 물로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놓아서 이제 개 걷게 되고 마을을 바꾸고 마을마을마다 이제 우물을 만들어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국은 지금 마을에 시골 마을에 우물이 없다는 건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에는요 시골에 우물이 없어요. 왜냐면 집집마다 수도가 다 들어오고 농촌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집집마다 집 앞에까지 아스팔트가 다 놓여져 있는 예, 농촌 또 도시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저 월라이타 소도하고 아와사를 다니면서 바지기제 월라이타 소도나 아와사 이제 나바라 나귀가 물통을 막 지고 가는 걸 많은 걸 봤습니다. 나 부수 아야오 와 저나 세이도 아야오. 예, 제가 어릴 때 모습과 똑같은데. 아니 레지 결론 되지 나바라. 예, 한국은 농촌이 발전하면서. 코라우스 가타로스 르마트 맞다. 농촌도 전부 집집마다 수도를 놔서. 자, 바예 가타로스 예 가라 우하 굴과라 라온 예 밤보하 갑다. 예, 지금 농촌에는 아온 카플라가로 우물이 없어요. 예 가라 우하 굴과릴라. 이제 그 새마을 운동으로 the new village movement 농촌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카플라가름 예 타샬라 아가르 호네츠. 여러분, 농촌이 발전했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농촌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특수 작물을 재배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 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데는 수박 단지가 따로 있고 이제 포도 단지, 딸기 단지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 보통 농가가 월 5,000달러. 특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월 10,000달러. 그런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 새마을 운동 그 결과로 한국 농촌도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게 된 다섯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의 아주 강한 리더십입니다. 바로 국민의 요구를 국가 시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 요구를 국가 시책으로 삼아서 새마을 운동에 접목을 했고 정부와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정부의 강력한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새마을 운동에 성공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정부와 국민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정부와 국민 간의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요.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지 않으면 뭘 반목하고 갈등하면은 그 나라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참 감사하게도 정부와 국민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돼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고 농촌과 도시 다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운동 성공 요인은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 회원을 양성해서 그들 스스로 주체가 돼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예, 바로 지도자를 양성시켰다. 새마을 지도자 부녀 회원을 양성했다. 그 스스로 주체가 돼서 일을 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는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경제 원리를 통해서 새마을 교육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해서 농촌, 도시, 학교, 공장 예,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이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발전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1950년대 폐허가 됐던 것 서울이 서울을 중심 중간에 흐르고 있는 강을 우리 한강이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도시로 바꿔졌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다섯 가지를 뽑아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다섯 가지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예. 그 리더십 없이는 절대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국민의 의식과 정신 개혁 운동입니다. 국민의 의식과 정신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월라이타 소도에 가서 지난주 공무원들 교육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육을 하면 저 뭐 물을 한 병씩 주잖아요. 아, 이 대표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그 음료수보다 그 물 한 병 주는 게 훨씬 좋은데. 제가 거기 모인 한 1,500명 넘는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물병을, 플라스틱 물병을 아무데나 버리더라. 왜 아무데나 버리냐?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들고 나가야지. 마시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냐고. 공무원부터 정신을 바꿔야지. 공무원이 정신과 의식을 안 바꾸면 국민이 뭘 보고 따라가겠냐고. 여러분 먹은 거 여러분 주워가야지. 왜 여러분 마신 물병 다 버리고 남들이 죽게 만드냐고. 그럼 죽는 사람 또 이제 사람들 고용해요. 또 돈 줘야 되는데. 제가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지만 한국은 안 그랬습니까? 한국 옛날 다 그랬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쓰레기 막 날려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 의식과 정신이 바뀌면서 지금 한국 거리에 쓰레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예, 쓰레기 함부로 못 버립니다. 고속도로 깨끗하고 도로 깨끗하고 예, 국민의 의식과 정신 개혁 없이는 실제로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여러분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수출산업 육성. 다섯 번째 국민의 열망과 열정입니다. 이 나라를 잘 새겨야 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 열망과 열정이 한국의 경제 발전 이런 다섯 가지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통틀어서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자, 과연 그럼 한국이 행복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가 발전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예,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대부분 지도자들 헌신을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경제 성장이 쉽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뭐 뻥튀기 하듯이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디오피아는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마 한국만큼 많은 경제 성장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넓은 국토 지혜로운 국민 1억이 넘는 인구 예, 지하자원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나라가 이도피아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도피아가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발전했을 때에 한국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미리 진단해서 미리 대처한다면 경제의 발전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도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이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 이렇게 했다 이 자랑을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가져야 될 마인드의 변화 바로 청소년들의 마인드 바로 우리 오늘날 학생들의 마인드 국가의 미래고 국가의 기둥이고 예, 국가의 자산인 청소년들과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경제 성장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실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자, 이런 한국 경제 발전한 이후에 과연 한국 행복할까요? 한국의 대학생들 젊은이들 보고 행복하냐고 물으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왜 행복해야 하지 않느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아주 이제 재밌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헬리콥터 엄마. 그 다음에 이런 캉가루 엄마. 그 다음에 잔디깎이 엄마. 여러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신조죠. 새로 나온 말이죠. 자, 헬리콥터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경제 발전을 막 급속도로 하면서 우리가 젊은 이들의 청소년들에게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절제나 자제나 어떤 강한 마음이나 어떤 이런 걸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잘해주자.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공부시키자. 부모는 어려워도 자식들에게는 잘해주자.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무조건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 청소년들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 헬리콥터 엄마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특성이 뭐죠? 뱅뱅 돌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주위로 뱅뱅 돌면서 자식들을 간섭하고 자식들이 자랐는데도 계속 주위를 뱅뱅 돌면서 자식들의 어려움들 해결해주는 헬리콥터 엄마. 예메타사드 엄마. 캥거루 엄마. 캥거루 엄마. 자, 자식이 컸는데 가슴에 품고. 자식을 자기 가슴에 두고 늘 간섭하고 이제. 보호하고 사는 엄마.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잔디깎이 엄마. 잔디깎이 엄마는 어떻습니까? 예, 잔디깎이 엄마는 애가 큰 이제 자랐는데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예, 계속 그 잔디 깎듯이 앞에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장수했는데도 가서 다 문제가도 해결해 주는 엄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자식들의 그 마음이 전부 약한 마음이 되고 자제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 청소년들의 문제가 한국은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60년 만에 3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 경제 발전이 청소년들의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었다. 우리는 고생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고생시키지 말자. 자식에게는 손에 물 묻히기 하지 말자. 자식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말자. 그 자식들에게 무조건 잘해주기 시작했어.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일이 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게 됐지만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들의 마음이 약한 마음과 자제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앞으로 발전할 이디오피아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경제 발전 후에 나타난 한국의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출생률 저하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한 명을 안 낳는 겁니다. 0.9 출생률. OECD까지 가장 낮고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산아 제한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적게 낳아서 잘 키우자. 둘만 낳아서 키우자. 둘때만 하나만 키우자. 이 산아 제한 정책이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입니다. 지금은 잘 살게 됐는데 첫째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 내 인생을 내가 즐기고 싶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낳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내줘도 가만히 무슨 폴리시 맞단?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근데 자율도 0.9입니다. 아베리주 0.4. 제가 에티오피아 대학교 강연 다닐 때마다 에티오피아 유니버시티 사스타머 다 물어봐요. 어때 이까초할로? 여러분 자녀 몇 명 낳고 싶습니까? 선틀리지 마올라트 팔가라추. 야, 에티오피아도 이제 앞으로 제가 늘 강연을 다니면서 나 홀로기제 사스타머 이렇게 강연을 해요. 근데 집이 사스타머 아마 정부에서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만히서 라요두지 칠라루. 네 명에서 다섯 명을 낳으십시오. 그 아랏 스카 암스 리조츠 우라도 낳죠알로. 예, 한 명은 안 되고. 안 들리죠. 두 명도 적습니다. 우라쯤 얀산. 내가 자식을 키워 보니까. 아니 리츠 사사딕. 네 명 내지 다섯 명이 좋겠습니다. 그 아랏 스카 암스 티샬로. 내 인생의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이워티오 안 얄타 사카리 얄타 사카리 내가 비노르. 자식 두 명 낳은 거. 우라 리츠 비차 마울라지. 우리 할아버지 여덟 명 낳았습니다. 아야티 스멘트 리조츠 나바루. 우리 아버지는 다섯 명 낳았습니다. 아빠티 암스 리조츠. 나는 두 명밖에 안 나왔어. 아니 홀라리즈 부찬 열렸고. 이게 내 인생의 실패한 정책이야. 바이와테우스 예타사사스 군나카르비노르. 한국은 자식을 안 낳습니다. 코레오스 아운드자울둠. 0.9명이요. 0.9. 한국이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코레아가 부수 아멧 베메누르 티타워칼레츠. 여자 평균 수명 90. 세트 스카 자탄 아멧. 남자 85. 원드 스카 사와이 아멧. 그만큼 오래 사는데. 베니엘 부수 아멧 이노랄루. 시국을 마을마을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베이어 가탈 만들케이라츄겐 흐잔아타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줍니다. 아웅 카만깃 간사비. 한 명 나면 1000불. 안드레스 콜레르 안드레스 두 명은 2000불. 레르스 콜레르 클래시 어떤 지방자치제 가면 세 명 나면 3000불 줍니다. 안단드 클라거 케이라츄도 뭐 3000 달러. 아마 아이 네 명 나면 집도 주는 데도 있어요. 아라타메스 레르스 콜레르 베티 사타초. 그래도 아이를 안 낳아요. 비오는 걸 자울두. 제가 에티오피아 다니면서. 에티오피아 신. 야, 에티오피아 이런 정책 펴면. 에티오피아 스 에이 폴리시 비가. 너무 좋을 건데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나 무슨 소치스 까. 다들 좋아해요. 나 무슨 소치스 까. 근데 에티오피아도 이제는. 아, 에티오피아 만다지요. 아이를 많이 안 낳더라고. 레 자울두. 대학생들 물어보면 유니버시티 아마르 카타 예가추 앞으로 결혼하면 몇 명 날 것 같아요? 로데피트 카가 바추 스ን트 리츠 월 달라 추갈 과죠?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로와타토치 다섯 명? 암메스트 표시 여러분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몇 명? 에시 바타타초 하사유 스ን트 리츠 월 달라 추갈갈라추 대부분 두세 명이잖아요. 무슨 소스 훌라트 카소스 있나 가라루 그게 심각한 겁니다. 가자 틀릭 지그로난 여러분 다섯 명이나 네 명 낳으십시오. 아라트스카 암스 리츠 월 달라 그래야 자녀들 참 좋고 가자 랄 리츠 트로 나 한 나라가 경제 발전하려면 란다가 이코노미 갓 예 경제가 돌아가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된대요. 안다가 이코노미 디조르 안다가로 100 밀리언 헤즈 비아스 이디오피아도 인구가 계속 1억이 넘도록 유지하려면 네 에티오피아 하즈 100 밀리언을 인디 지금부터 산하 자꾸 적게 나야 되는 게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예스 꾸트라추 메타바칼라바추. 예, 이건 10년 뒤만 되면 절감할 겁니다. 카스라멧 보알라 야쿠타 나가트라라. 그다음에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자 무슨 점을 띄었다루? 여기 보면 교육률 높지요. 이즈레카야추 예 점을 무슨 점을 띄었다. 그냥 무슨 어려운 일을 안 할라 합니다. 즉그룹은 카바스라이팔루. 예,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무슨 점을 띄었다. 힘든 일을 안 할라 합니다. 이건 카바스라이팔루고. 이게 이제 큰 문제고요. 예, 만두 틀릭 즉그룹은. 문제는 자살률이 높습니다. 즉그룹 라슨 바마트파트 카프탱야. 우리가 알기로 자살률 세계 제일 높은 핀란드고. 라슨 바마트파트 카페테니오 나가르 핀란드알레 자살 숫자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자쿠토레 베자르모 자파나가 청소년 자살률 높은 나라 뉴질랜드고 왔다토 치라사촌 예미아타프바타 가르 뉴질랜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톱인데 그 OECD 아가라토 치라슨 바마트팟 코레 안데냐나트 이게 이제 부끄러운이지만 심각한 일이죠. 그다음 야사프랄 틀릭 지그룸 호논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에디갓 마톨 자살률 높은 이유가 뭐냐 그라슨 마트팟 테제무론 욕구를 자제한 자제력이 없고 플라코튼 알레망자 치그르 예 마음이 다 물질은 풍부한데 무슨 간사 발랐죠? 마음은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레바초금 바로노.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임 틀릭 지그로난. 그래서 우리는 이 청소년들 그래서 옛날에 왔다도 우리가 경제 발전한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진단하면서 얘는 지그로츠는 야연 경제 발전과 함께 그 이코노미 곤나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욕구 분출이 있습니다. 아, 무슨 사회 절하사촌 알레마그자 지그로 단순히 월급이 월급만 적어서가 아닙니다. 레모스를 안 나사초 알렐렘 예, 더 이상 이제는 우리도 뭔가 다른 거 좀 해보고 싶은. 왜냐면 리라나 그런 펄리갈렌. 그래서 여러분 뭐 월급 때문에만 이 대모를 하는 게 아니고. 욕구가 채워지고 자제가 안 돼서. 드라슨 칼레맥자티 테나사. 이런 일이 나한테도 참 많습니다. 엔나지에나 치고로 친다살루. 자, 여러분 다음을 보면은. 미카텔로 카야추. 그래서 이제는. 아훈.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던 마인드가 있었던 것처럼. 이코노미 라마데 아무로 로트나 빠. 경제 발전 이후에 국민들이 행복, 청소년들이 행복하려면. 이코노미 이렇게 보하라 헤즈보츠 왔다도시 자생이한 뒤호누.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후레텐요 뉴 빌리지 무브먼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야무로 로트 야스펠리간. 단지 말하면 마인드 교육이 있어야 된다. 아무로 틈을 야스펠리간. 우리는 이 마인드가 왜 필요하냐면. 이 틈을 렘드네미 야스펠리고. 이 청소년들의 문제는. 여다도 치그르. 이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야안다거 치그르 아이들람.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야라마카프 치그로는 왜냐면 청소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여따도 자사사습 갈때가 예름 절대로 경제 발전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다가 이코노미 가슬라마타 자생이 오라 경제 발전과 함께 그 이코노미 가 곤라곤 청소년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예즈보스 아사사사 맥에라 알레벳 그 국가와 청소년들 국민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가루스 아가름 헤즈범 다생얀 디온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입니다. 욕구만 있고 자제력이 없으면 엔진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약한 자동차처럼 뚜루 엔진 알로 다카마 프레인 달로 마키나노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희와 다스테냐 리오네 좋은 자동차일수록 뚜루 마키나노 인디발 엔진도 좋아야지만 뚜루 엔진 야스펠리고알 여러분 브레이크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겐 뚜루 프레인엠 야스펠리고알 말하자노 두 번째 울라테냐 사고력입니다. 마사비 야스펠리간 오늘 젊은 세대는 야온 왔다토치 사고하지 않습니다. 아스붐 어떤 게임이나 게임 어떤 여러분 뭐 알코올 마약 웸 수스 알코올 그래 즉각적인 즉흥적인 것에 사스보 안드 네거 마드 충동적이라는 거죠. 베딩가 안드 네거 마드 그래서 인생을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마지막에 티와타 체미 발라시바트 미크 기지 알레 여러 세 번째는 소스테뇨 강한 마음입니다. 안카람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 마음이 나온 부수었다 도치 어려움을 자꾸 제거해 주니까 같이 그리 암을 달루 어릴 때부터 자꾸 어려운 거 제거해 주니까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부담스러운 피해버리고 이제 막 어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마인드 미래의 지도자는 마음이 강한 자가 지도자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마인드를 넣어줄 수 있을까? 네 번째는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도전하지 않으면 머무는 게 아니고 후퇴한다고 그리고 망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도전 정신이 필요한지를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과 내일 오후에 계속해서 이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마인드인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멋있는 자동차가 있죠? 여러분 이거 타고 싶습니까? 이 스포츠가 타고 싶습니까? 타고 싶지요? 예. 이거는 시속 얼마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도로만 좁으면 시속 200km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나도 안 타봤는데 가끔씩 스포츠카를 보면은 제가 차로 몰고 가다가 보면은 부앙 하고 가는데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아마 독일 그 저 아우토반 그 좋은 도로에 가면 아마 이런 차는 시속 200km 갈 겁니다. 자, 이 좋은 자동차가 빨리 가려면 자동차에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되죠? 엔진이죠, 그죠? 엔진이 좋아야 돼요. 그래 힘이 좋아서 빨리 쫙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엔진만 좋으면 됩니까? 자동차 많은 기능 중에서 제일 좋아야 되는 엔진이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예,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자, 여러분 엔진의 힘만 좋다고 좋은 자동차가 아니고 엔진의 힘보다 다섯 배 이상 강한 브레이크 힘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좋은 자동차면 성능이 좋으면 엔진의 힘이 좋아야 되고
엔진이 아스팔리고 그 좋은 자동차가 안전하려면 근 이해 마키나 아데가 안다 이펫터 엔진의 힘보다 다섯 배 이상 강한 브레이크 힘이 있어야 그 된다는 거예요. 엔진 암스 터프 발라이 하이랄로 프레인 아스팔리갈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소 살려면 저스팅이나 스키타마 히와스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플라고치 아스팔리갈 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야 돼요. 예스라 플라고치 제가 한국에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 만나보면 아니 코라 부즈 왔다 토친 사겠냐죠?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로더빗 맨 마덕 티팔리갈레 하고 싶은 건 별로 없는데. 맨 마덕 알팔리갈 이런 학생 굉장히 많이 만나고. 부즈 왔다 토차 있잖아. 그럼 너뭐 하고 살래? 아시 맨 야다락 티노랄레 그냥 살라고. 좀비게 노랄로. 그 지금 부모님 재산 있는 거 먹고 살죠. 월라주체 야루인 발라초 합트 노랄로. 아니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청소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스라 플라고 딜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예스라 플라고치 아스팔리갈. 그건 엔진의 힘과 같아요. 근데 엔진 하일. 근데 욕망만 있고 욕구가 있으면 됩니까? 근 플라고 붙여 내면 아스팔리고. 그 욕구와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플라고든 예미코 다다르. 브레이크 같은 자제력이 있어야. 근데 프린 라스 막자 아스팔리갈.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스케다마 히와트 레마노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니 인년 다음에 나오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타와키 폴리티카 마리오. 하루 아침에 그 욕구를. 자제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봤고 사업을 하면서 무리한 투자나 욕구를 쫓아가다가 부도나거나 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필요합니다. 그건 엔진의 힘과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동차는 그 엔진의 힘을 자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강해야 됩니다. 예, 엔진은 하일 예미 꼬다들 프레인 아스팔리갈.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소프스키담마 히웃 레마노르 욕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플라고트 부차사이혼 다섯 배 강한 자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암메스트 하일렐로 프레인 아스팔리갈.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데 바탕 때까미 나가면 나갈 팔리갈. 많은 나라나 부수 아가라 많은 국가들이 부수 아가라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코노미디카스 흐즈분 다스팅야 마리 그게 전부 정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이제 그 요망이죠. 예, 예홀루 예 폴리티카 마르 플라고트노. 근데 과연 여러분 경제 발전만 해 갖고는 이코노미디게 비차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생야리온 이칠알웨이. 그거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두 바쿨 비차노. 경제 발전과 함께 이코노미디게 콘라곤 또 하나 갖춰야 될게 뭐냐면 레레 메스팔리고 문드노. 바로 국민들의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입니다. 플라고트 예 예마그잣 라스 메카자. 바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입니다. 왓다토 쭈라사 쪼 메그잣 알레바초. 제 스승이 계시는데요. 아, 멤멤랄링. 그분 오랜 삶을 사시면서 무수아마티게로루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드하네버루 전쟁 오르나텐 아살레팔 그런 많은 어려움 겪고 이제 살아오신 분인데 무수치그런이 아살레프 멤멤나초 제게 늘 말씀하시는 레네훌린다질루냐르 사람이 행복하려면 소데생야레모혼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플라고트 마르카트 사이혼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이 있어야 플라고트는 예마코다다 라스 맥자트 아스팔리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소데스팅 알레마온 아무리 잘 살아도 미넘 합트 비노라초 이 경제력보다는 그 이코노미 발레 자녀들 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예서 플라고트 슬레미벳 행복해하지 않는다. 데스팅 알레루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이코노미 알골 욕구가 그보다 작으면 플라고트 칸나색은 다 행복을 누리는데 서울 다생에 호난 문제는 욕구가 더 빨리 자라버리기 때문에 지구르고 플라고트 예발라테 이발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 합집이 노라 좀 서울 다생에 호름 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쳤어. 얘는 그대로 전부 라스타모르이나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아니 무슨 왔다 도춘 야스타마르 행복하려면 다생에 알레모혼 부나 경제력을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자제력을 가져야 돼. 라스 맥자트 아스팔리갈.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소 다스팅 알레모혼.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얘는 너무 나가로. 자, 여러분 부모의 경제력이 여기 있습니다. 남살이 여왔다도 여라도스 갑이 있는 야할론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여라즈 야마데게 미친. 이 정도 됩니다. 여라즈 갑이 있는 야할론데. 근데 이 아이는 게니힐치 욕구가 아주 작습니다. 플라고토 아나스팅야노. 엄마 비스킷 사주세요. 엔나테오이 초콜릿 사주세요. 캔디 사주세요. 카라멜라 기슬링. 이때 이 아이 참 행복해합니다. 엔디 다스팅야노. 욕구가 작으니까. 플라고토 아나스팅야. 엄마가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아빠티요 엔나테요 홀룸 나갈 타다르갈라트 출랄랬지. 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엔디 다스팅야노.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까지 어릴 때 욕구가 작기 때문에 부모가 이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욕구가 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초등학교 때는 비스킷하고 사탕 사주면 만족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비스킷 초콜릿 사주면 만족합니다.
중고등학교 되면 뭘 요구합니까? 그랬더니 다라자 카타 타마리 코노 문이 팔리갈루. 스마트폰요? 스마트폰? 그러죠? 아데? 더 좋은 옷? 웨임 뭐 립스? 구두? 웨임 짬마? 욕구가 막 자란다는 거예요. 플라고타초 예 짬마리 메탈. 예. 어릴 때는 욕구가 작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플라고타초 아나스테냐 슬로호네. 자, 조금만 해 줘도 다 행복해 해요. 같은 시내가 이라칼루. 중학교, 고등학교. 그랬더니 아,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안들리지 않았던 낫. 아들이 또 무슨 뭐 자켓인가 가죽 자켓 이런 게 이런 거 사고 사달란다는 거예요. 근데 리지 예코다 자켓 기질링이랭냐. 500달러. 아무스마도 돌라레알. 뭐 비싼 거는 뭐 7, 800달러. 근데 우드 코네데 뭐 700마도 800마도 돌라르노. 자꾸 사달라니까. 나 홀르간 기질링이랭냐. 안 사줄 수가 없어서. 나 뭐는 만바라 찔라츠. 그걸 사주면은. 그래서 가자 찔라츠. 얼마 안 입고 또? 그래서 챙기실 없소? 또 뭐 바꾼다고 바꾼. 그래서 립스 가이라로 이란. 아이가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 다생이 아니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레카야추. 부모의 경제력보다 욕구가 작아야. 가월라주 스카비 발레 열리츠 플라고트 마나. 행복한데. 사우다생이 아니. 이 욕구가 자라버렸습니다. 플라고트 그냥이간. 부모의 경제력보다. 가월라주 스카비 발레. 아이 욕구가 더 커졌잖아요. 열리츠 플라고트 짬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열리지 못할까요? 예, 아이가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 알라마르카츠 그리마탄. 왜 부모의 경제력이 높아질 수 한계가? 아이 욕구가 더 빨리 자라버리기 때문에.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욕구를 자꾸 요구하니까.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야, 우리 부모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아담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사가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자, 아마 중고등학교 교사 같은데. 아들이 스마트폰을 자꾸 사달라는데. 스마트폰 사줄 만한 저 여력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교사지만은 자녀들도 많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근데 아들이 친구가 스마트폰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졌다고. 삼성 스마트폰 알로. 아마 부잣집인 모양이죠. 몇몇이 그걸 가졌다고. 모바일 알라차오. 그거 사달라고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론 설명했겠죠. 나중에 사줄게. 지금은 안 돼. 아, 다스라 도알르츠. 예, 보라 가자라로 간섭이 랭님. 근데도 안 돼. 계속 쫄르잖아요. 그럼 홀르가 니자 갖추간.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산다 잘콰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멤버들 기차링 야스틀링.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안다즈비 예멜라스콜라트. 두드러 패라 그랬어. 아까 쪼알콰트. 물론 농담이죠. 그 깔드나.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 블리츠 바마카라 파이스타가클. 자, 여러분. 그래서 가자. 욕구가 채워지는 아이는 부모가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더 많은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부자면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부자인 부모를 가진 아이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걸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보다 아이 욕구가 더 자라버립니다. 부모가 못해줍니다. 그럼 더 큰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바로 이게 한국입니다. 뭘 안 해주고 없어서가 아니라 예, 기본적인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핸드폰 갖기 시작해서 뭐 중학교 때 다 스마트폰 가지고 예,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욕구가 더 커버리기 때문에 더 큰 욕구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진국들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 불만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가 더 커버리기 때문에 남보다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이나 부를 통해서 이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력보다 국민의 욕구가 작아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의 경제력보다 자녀들의 욕구가 작아야 자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만으로 행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을 키워야 예,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구를 여러분 제재하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하죠. 안 돼.
아이처럼. 그거 하지 마. 아타드르. 그렇게 명령합니다. 인다지 아잘루. 근데 여러분 이거 가장 효과 없는 방법입니다. 그네 우테타마 이랄람. 왜냐면 말 안 듣잖아요. 아이사 몸을 줬죠. 이 방법은 욕구를 제재 못해요. 마지막에 서 플라고트 리가자 이처럼. 그럼 욕구를 제재하는 방법이? 플라고타 촌 리가잠. 먼저 두 번째가 뭐냐면 매로 때리는 겁니다. 맥끗하지,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죠? 반발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릴 때 매를 때려서 바로 잡아주는 건 필요할지 몰라도 크면 이제 매를 때려서는 안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욕구를 제재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한국에는 14개 정도의 소년 소녀 교도소가 있습니다. 코리아 우스 아스라 아랏 여왔다토츠 마르미아 비탈렘. 욕구를 제재할 수가 없어서 플라고타초 스랄 때가잠 남의 물건 훔친다든지 예레라소 우카 바마스락 와임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예레라소 우나가로춘 바마깜마츠 욕구가 제재되지 않아서 플라고타초 칼레마르카티 테나사 이제 도적질을 하든지 강도질을 해서 바마스락 와임 안드 원전은 바마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봅니다. 마르미아 비트 예타르모 열 왔다토츠 알루 14개 소년 소녀 교도소가 있는데 아스라 아랏 여왔다토츠 마르미아 비트 제가 자주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합니다. 나자 이제 마스터므랄로 아주 법으로 가도 즉 다스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죠. 효과가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과 자신의 인생에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욕구를 제재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욕구를 제재하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바로 자제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제력을 키워서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우는 그게 욕구를 제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나무가 어릴 때 가지가 휘기 쉽고요. 그래서 이 자제력은 어릴 때부터 자제력을 심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원래 나이가 얼마 돼 보입니까? 아주 젊어 보이죠? 제가 원래 나이가 30이에요. 아무도 안 믿죠? 왜 제가 30이냐면은 본래는 60인데 저는 제 인생에 마이너스 30을 빼고 삽니다. 원래 60인데 30을 빼고 사니까 원래 나이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젊게 사는 거죠? 아, 진짜 젊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어느 학생들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숫자를 가지고 그저 29하고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어요. 나타마르스 야, 이 케이크에 29라는 숫자가 뭐야? 남드노 케이크라이 하야자텐 코터 아스카메타. 아, 이거 선생님. 멤버로이. 선생님 항상 나이 30을 빼고 산다 그랬잖아요. 홀로기지 살라사멧 컨디션 오메노로. 그래서 선생님 나이 원래 59이에요. 그래서 바지아멧 드미 59노 알루.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29이고 원래 나이 한 살 되면 30 된 거예요. 가자 살아사멧 컨디션 하이팅 바지아멧 데모 살아사멧. 나이를 빼고 사는 거예요. 아, 드미엔 컨디션 오메노로. 그래서 젊어요. 나자노 왓다트닝. 그러니까 할 일이 많겠죠, 앞으로. 그래서 무슨 살아초 살아오 잘라야 여러분 제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 무슨 왓다토 친나가라노. 이제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무슨 다마르친 아스타마라노. 행복하려면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데스테냐레 모 무슨 애가라려면 아스팔리고. 예,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고튼 예맥자 칠로타 아스팔리고. 훨씬 행복해진다는. 예벨레타 데스테냐레 모. 여러분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안드 메자팔렌.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The Power of the Jewish Mother 예밀 메자프노.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나 베타 예미감 내가 다스포 베탄. 자, 여러분 여기 절반의 사랑은 감추라는 말이 있어요. 예프크라춘 그마스 더부고 일란. 사랑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반의 사랑은 감추라는 말입니다. 50은 절반은 주고 절반은 감췄다가 아이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닫도록 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100을 다 주면 아이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생일날에 자기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진짜 엄마가 좀 모든 걸 들어주면서 키운 아이인데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무슨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왔겠죠?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온 친구 초대받은 친구가 야, 너 엄마 보고 먼저 드시라고 먹어야지. 어른이 먼저 드셔야지.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우리 엄마 이 맛있는 이거 못 먹어. 아, 엄마한테 인자 얘네 뚫은 거 같아 좀. 그 엄마가 충격을 받았다. 엄마한테 요 얘네 아이다 다른 애까지. 그 엄마는 50을 감출 줄 모르고 진나 탐사한 피크로 날 대박았죠. 100을 다 준 엄마예요. 매톤 이세트 진나타나. 근데 자식이 못 깨닫는 거죠. 나잖아 루조 아트 아이라담. 50은 주고 함사운 스투나 50은 감춰라고 함사운 더부고 자녀가 깨닫도록요. 라사촌 디가나자부 여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데지브로 테츠판 사랑할 줄만 알고 마프카르부찬지 가르칠 줄 모르는 걸 카르부차트스 알라마스타마란 테찬 많은 부모들이 부수 와다죠.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타트 페카르노 일랄루 그것을 줄 줄은 아는데 마스타트 칠랄루 가르칠 줄 모른다는 거죠. 그 아스타모로 여러분 아주 자식에게 많이 주는 뭐 이제 지나친 그거는 욕구로 충족은 칼리치 예예 칼리키 알라파 피크르 마스타트 대충 키우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리크 발라이 카마르카티르 과도한 욕구 충족보다 대충 키우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콧 칼리크 발라이 카마르카티르 그 좀불로 마사데 기샬란 여러분 여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만 브로 테츠팔 아이 과도한 욕구 충족은 칼리크 발라이 피크르 자녀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레전 다카마 에덜카 제가 자주 아주 물어봅니다. 네 부수 기지 따이깔로 할아버지가 있습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원 아빠 탈래 내가 있고 아니 알로 자식이 있고 리잘레 누구한테 맛있는 거 먼저 주겠냐고 물어봅니다. 레만 노토로메 그 마자마라 미사토 대부분 자녀라고 얘기하는 분 맞아요. 소고치 리지블로 이만데 사 제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때 사스타촐랄로 부모가 먼저고 월라지 마자마라 마메가 발라 그다음에 자식이 돼요. 카자리치노 미마가보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된다고. 내가 먼저 먹고 네가 그 다음 내가 좋은 거 가지고 너는 낮은 거 가져야 된다고. 내가 수입을 해서 좋은 휴대폰을 갖고 네가 안 좋은 거 갖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 먼저 부모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는 자녀들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 없고요 좋은 거 줄 줄 모르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할 줄 알고 가르칠 줄 모르는 게 문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희생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거는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욕구를 제자는 이제 방법을 키워야 아이가 자라면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작은 0.25%의 소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타고 있는 노벨상은 21%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0.25%의 소수민족이 21%의 노벨상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교육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휴가를 모든 남녀가 다 군대를 가는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요 휴가 나올 때 전부 총을 차고 나오고 실탄을 갖고 나오는데 총기 사고 한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의 절제 자제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 예, 한번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사회가 회사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IQ가 좋은 사람. 예, 성공할 확률이 20%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EQ. 감성 발달 지수가 높은 사람. 바로 남을 위한 공감 능력. 예, 남을 위한 배려. 소통 능력. 이런 인재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Q. 역경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걸 도전할 수 있는 AQ가 높은 사람.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EQ가 높은 사람들은 예, 감성 발달 지수가 높아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란 말이죠. 예, 버지자면 미야스팔레가 언제 전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내가 저러서 안 되게 나가라로. 자 아이들에게 칭찬 교육을 시켜야 돼. 내일 주인지 바라타토 마 마. 칭찬 교육을 시키면은. 야 바라타타스 버트. 예 아이들이 소망 희망을 갖고. 내지 타스파 이노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뚜루요나 사사사. 그때 실패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타스파라 마쿠라토 마스터. 왜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 타스파 소 리카스리치라 리얼. 예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버지 아마카 이래 멤마런 출할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욕구를 자제하는. 칼리지 얘기할렌. 이런 자제력을 키우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에티오피아는 많은 경제 발전과 많은 성장을 하고 이제 또 아마 전 세계에서 교육에 가장 예산을 많이 이제 투자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 국가 발전과 예,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예, 교육을 통해서 예,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행복하려면 경제 발전과 함께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도 함께 키워야 된다. 그래야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과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 마운드 중에서 첫째 욕구를 자제하는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이어서 욕구와 자제력 또 계속해서 사고력, 강한 마음, 도전정신 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마인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긴 시간 이 마인드 교육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